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좀 잠자는 방법 가르쳐드렸는데 좀 해보셨나요? 에? 좀 실천해보셔서 잠 좀 주무시나요? 예, 절대로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 낮에 주무시지 마시고 밤낮을 바꾸지 마세요. 우리 몸은 길들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잘못된 습관을 길들이면 그렇게 돼버려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몸은 길들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밤낮을 바꿔서 자꾸 자요. 그러기 때문에 밤에 잠 못 잔다고 호소하는데 정말 밤에 잠 못 자고 낮에도 못 자면 사람이 힘들어 못 살아요. 그럴 때는 약간의 수면 유도제를 사용하셔서 잠을 주무시도록 그때 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절한 말을 하는 것도 거친 말을 하는 것도 화를 잘 내는 것도 이게 다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음식, 마시는 술, 도박 다 습관이에요. 습관. 중독이라 그러죠.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중독 환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담배나 술만 중독성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술이 술을 끌어당긴다 그러죠. 예. 죄가 죄를 끌어당깁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하는 큰 덩어리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죄들의 중독 환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 중독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요. 이제 이것을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다시 나야 된다. 우리 인간은 원래 인간의 그 본성을 가지고 고쳐봐야 별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보면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바리새인들이 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선행을 하고 그들은 자칭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은 다 회칠한 무덤. 무덤 속에 뭐가 있지요? 무덤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네, 송장이 썩고 있죠. 냄새나는 구데기가 우글거리는 송장이 썩고 있는데 바깥에 무덤 밖에다가 깨끗하게 묘지를 만들어 아름다운 칠을 해놨다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사람은 밖으로는 친절한 것 같고 사랑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참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들을 갖출 수는 있어요. 우리 여인들이 화장을 할 때하고 화장을 안 할 때하고 모습이 좀 다릅니다. 머리를 잘 손질하고 나갈 때하고 흐트러져 있을 때 또 아무거나 걸치고 나갈 때나 또 잘 단정하게 입었을 때 이 겉모습이 달라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많이 판단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신다 그랬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섭습니까? 왜 중심을 보기 때문에 무섭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그냥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교회 다닐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신다는 게 저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뭔지, 내가 지금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내 욕심, 이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저는 그걸 가리고 교회 가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봉사도 하고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서 잘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성경도 잘 아는 것 같고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그 모습은 그렇게 단장할 수 있었어요. 전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37살이 됐을 때 37살이 됐을 때 저 예수님을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인지 내 엄마인지 남의 엄마인지도 모르고 젖을 빨고 있다가 아이가 조금씩 자라나면 내 엄마인지 남의 엄마인지 알아요. 그렇죠? 남의 엄마한테 안 가려고 하죠. 자기 엄마에게 붙어 살라 그러죠. 그 엄마를 알아가는 아이처럼 제가 3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닌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에 반응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키우고 똥 오줌 가려내고 잠 못 자고 돌보는 이런 고생스러운 수고가 있어도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사랑 구실을 해갈 때 그게 뭡니까? 엄마를 알아갈 때 엄마하고 옹알이 할 때 눈을 맞추고 웃어줄 때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엄마를 붙들고 엄마 곁에 있기를 원할 때 좀 어떤 때는 귀찮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아이가 엄마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가장 사랑이 오고 갈 수 있죠.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거듭나라고 합니다. 우리를 예수를 믿어 거듭나라고 해요. 우리가 거듭나야 예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거듭나는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성경책의 그 어떤 동화책의 주인공을 우리가 읽어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듯이 성경도 그렇게밖에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성경 많이 읽었어요. 몇 번씩 통독을 하고 제가 교회에서 어린이부, 청년부, 장년부 교사를 하면서 성경 많이 가르쳤어요. 성경책 읽어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고 솔로몬은 이런 사람이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친절하고 선을 행하라니까 우리는 착해야 되고 거짓말 안 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런 거 성경을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되면 엘렌 지 화이트 여사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을 읽어서 훌륭한 설교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지요. 동화책을 읽고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를 다른 친구에게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화책이 아니거든요. 소설책도 아니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루는 바울의 글들이 다 예수님 만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책을 읽어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글자로는 읽어서 전달할 수 있어요. 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역사는 능력에 따라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우리도 그리 하자. 근데 우리가 그리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에 성경대로 절대로 내가 안 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거듭나는 경험, 그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내가 교회 장로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모태신자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도 유대인의 선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지키는 선생이고 신실한 율법사지만 그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데 니고데모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는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고 선하게 살았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간의 본성은 다 죄다.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착하게 산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하나님 잘 믿고 잘 가르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못 간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또 성경에는 거듭나야 하나님을 안다 그럽니다. 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찬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이 주제를 얘기하게 됐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면 참 기쁩니다. 참 기뻐요. 고아가 부모를 찾은 그런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 그 사랑을 알려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거듭나잖아요. 그 거듭나는 그 경험이 그 사랑을 아는 경험. 그 예수님을 아는 경험 없이는 성경에서 배운다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열심히 뭔가를 해서 착하게 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 배움이 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죄인은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게 죄라 그래서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좀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막 다투고 싸우고 아웅다웅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큰 그림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구 역사에 큰 그림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 영원한 복음 속에 나라고 하는 인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좀 우리가 큰 나무를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관해서도 그래요. 예수님은 큰 그림을 보고 전체를 보셨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의 부분적인 걸 보고 칭찬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렇게 안 하셔요. 여러분 그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율법을 지키고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던 니고데모에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구원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 그리고 사케오는 정말 바리새인들이 볼 때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주 흉측한 죄인, 같이 앉아 밥도 먹으면 안 되는 그들이 정죄하는 이방인 죄인이에요. 근데 구원은 누가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구원이 허락됐죠? 사케오에게. 그 예수님은 뭘 보시는 분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 사교는 많은 세금들을 징체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아주 세금쟁이, 세금쟁이 하는 그냥 벌벌 떠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세금 거두는 이 사람, 그것도 정직하게 세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은 세금을 매겨가지고 돈을 많이 개인적으로 착취하는 이런 부정한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 세리가 많은 재산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가슴 속에 항상 공허함이 있었지요.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 세상 것들로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 그런데 이 세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미 회개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이미 회개했어요. 내가 남의 돈을 많이 세금을 매겨가지고 착취한 이것들을 내가 다 변상해주고 회개하고 내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죄 때문이거든요. 죄. 그래서 이미 사케오는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미 회개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케오를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외치던 그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사케오는 키가 작았다 그러지요. 예, 뭐 성경에는 뽕나무를 합니까? 그게 원래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왜? 위로 올라가야 밑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 심정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려오라 그랬어요. 오늘 너희 집에 내가 묵겠다. 너희 집에 구원이 있다. 너희 집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케오하고 니고데모하고 얼마나 인간이 볼 때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예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전체를 본다 하는 건 뭐냐?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중심이 뭐냐? 그 사람이 뭐 팔이 하나 잘려 나갔느냐? 절름발이냐? 뭐 암병이 들었느냐? 뭐 가난하냐? 부하냐? 유식하냐? 무식하냐? 가문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전체를 보실 때 우리가 병들고 죄를 범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죄가 만드는 결과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이런 나쁜 짓이나 이런 나쁜 짓을 통해서 얻어진 이런 병들을 가지고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원하고 주님을 간절히 원해서 구원을 받기 원하는 그 마음에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싶어야 돼요.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원하느냐? 받아라. 네가 원하면 네 거다. 이렇게 베풀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필요는요.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비가 오고 태양이 떠서 먹고 살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베풀어놨고 허락됐는데 내가 원하면 내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술 먹으면 예, 병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부절제하면 건강 나빠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던 하지 말고 새로 출발해서 내가 주는 걸 먹고 새롭게 시작해라 하면 싫어요. 나 옛날에 하던 생활이 더 좋아요. 그러면 그대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활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새 생에 살면 회복하는 것이에요.
예,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살아나는 길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해줄 때 상대방은 받아들이고 살든지 거절하고 죽든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회복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도 그분이 그걸 주시는데도 내가 거절하고 내 식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사고방식대로 육신대로 죄악의 삶을 살겠다면 그래서 멸망당한다면 자기 책임이죠.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은 정죄 안 하십니다. 아이고 네가 또 죄로부터 그렇게 유혹받고 고통당하고 네가 술주정꾼이 되고 암 환자가 되고 네가 도박꾼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그걸 정죄 안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사랑이라 합니다. 그걸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동정, 이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돕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서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환자들을 찾아가셔서 항상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봉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들을 찾아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죽음으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기뻐하고 자라는 거 보고 기뻐하고 뭔가를 이루는 거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지만 그 기뻐하는 연속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무덤으로 가고 있어. 그거 아십니까? 내 인생의 큰 그림을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이렇게 내다볼 필요가 있지요. 나는 다시는 안 죽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삽니까? 사람들이 암이 걸리면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왜 암이 걸립니까? 암은 저 못된 놈한테 걸려야지. 왜 나한테 암이 걸립니까? 내가 억울한데. 여러분, 암은 누구한테나 걸릴 수 있어요. 사고도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죽음도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라고 배우고 가지고 누리는 그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다? 어디로? 죽음으로 가고 있다. 그럼 이 태어난 것과 열심히 누리고 살아간 이 짧은 인생, 영원한 시간 속에 점 하나 찍어놓는 그 순간에 우리가 태어났다가 가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웅다웅 싸우고 꼭 뭐 같으냐. 조금 속된 예화를 하나 들면 저 퍼세식 화장실에 구데기가 서로 올라오려고 딛고 올라오고 딛고 올라오고 딛고 올라오고 바글바글바글바글 딛고 올라와도 또 빠지고 딛고 올라와도 또 빠지고 근근히 어떻게 해서 벽을 타고 사람 다니는 곳에 올라와 보면 밟혀 죽는 겁니다. 구데기가 열심히 노력해봐야 퍼세식 화장실 속에 똥구덕 속에 살고 있다. 아침부터 여러분 비이상하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구데기 인생이다 말이에요.
성경역을 했죠. 우리 구태기 인생이라고 지름이라고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내 구대지 인생이에요. 그 빡짝빡짝 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구대기가요. 구대기가 나중에 뭘로 변하는지 아세요? 파리로 변해요. 파리로 변하면 그 더러운 똥구덩에서 날아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날아나오면 여러분 밥상에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임금님 얼굴에도 머리에도 가서 붙을 수 있고 말이에요. 임금님 밥상에서 같이 먹을 수도 있고요. 구대기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파리가 되면 세상 구경하고 날아나갈 수 있죠. 구대기 같은 인생을 파리로 변화시켜서 하늘을 날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구대기가 파리가 되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거 아닙니까? 구대기로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구대기야. 그 다시 나와야 돼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럼 우리는 사실은요,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사랑을 맛보았다. 그 사랑을 안다. 이럴 때 아이가 크면서 엄마하고 눈 맞추고 깔깔 웃고 이렇게 할 때 아이가 엄마를 알아가듯이 거기에 엄마가 기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그분을 붙잡고 안 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럴까요? 안 놓고 싶어요. 그 맛을 봤는데 그 사랑의 맛을 봤는데 어떻게 그분을 놓습니까? 그 사랑의 줄이 나를 끌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하나의 비유적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실질적인 경험 얘기죠. 제가 34년 전에 바로 그 구대기에서 파리로 거듭나는 그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변화를 제가 맛보았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뀐 겁니다. 제가 지금 지나온 제 생애를 가만히 지금 요즘 제가 많이 뒤돌아봅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70이 넘고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워 오잖아요. 나도 내 인생 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나간 날들을 가만히 내가 태어나서 예수님 모르고 산 인생, 교회를 다니면서 산 인생,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알고 살아온 인생, 그리고 지금 제가 자라온 발자국을 가만히 이렇게 제가 어떤 데를 가만 앉아서 좀 명상을 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지요. 추억을 더듬어 본다 그럴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거 하나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셨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아시고 조성하시고 엄마 태로부터 나올 때 나를 아셨고 내가 태어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도록 하신 하나님, 나를 그 죄악의 시궁창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과정, 우리 부모님 하나님 잘 몰라요. 정말 미신에 빠져있던 분들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친구 따라 교회를 가게 된 그 시작이 내가 오늘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길로 인도함을 받았을까? 기적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 70 살았지만요. 이게 길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순간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금방 뭐가 어떤 것 같, 좀 힘든 것 같은데 또 뭐가 있고 오르막에 있다가 내리막에 있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갔다 왔다 보니까 여기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예수님을 알도록 인도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 엄마의 사랑을 아는 아기처럼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아기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그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사랑도 없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 사랑할 사랑도 없어.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식도 자기를 위해서 낳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키우고요. 우리 인간은 본질이 죄입니다. 죄. 죄에 중독되었습니다. 죄에 습관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습관되어서 중독이 되면 스스로 끊을 수 없고 술에 끌려다니듯이 우리는 죄에 중독이 되고 죄로부터 살아온 생활의 습관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는 게 죄다. 죄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누가 뭐라 하면 툭 화가 나버리고 툭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는 툭 나오는 게 죄다. 나를 괴롭히면 그냥 화가 툭 나오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죄, 길들여져 있는 죄, 중독되어 있는 죄,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똥구대기 안에 구대기하고 똑같은 존재들이야. 내 자신을 알아라는 거지요. 내 자신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뭐 잘났다고 뽐내고 가졌다고 뽐내고 뭐 내가 좀 잘생겼다고 좀 좋은 옷을 입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린 다 회칠한 무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대로 내가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우리가 뭐 기대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난 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태어난 우리 인간은요.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도 가치 없어요. 위로부터 오신 새 생명을 받고 거듭난 새 사람이 하늘로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냥 지인은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이게 다 성경 전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병이 들었다고 뭐 못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그제 한 자매님이 와서 자기 마음에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정말 이 자매는 양쪽 찌찌가 다 암으로 덮어 있어요. 예, 참 불행하지요. 아직도 젊은데. 희망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여인은 찌찌가 다 암으로 썩어가든지 내가 죽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잡고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죽어도 예수님 보실 때는 살아있다. 그러나요?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부친이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이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지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굉장히 몰인정한 얘기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자 죽은 자는 누굽니까? 이 제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는 누가 장례 치르라? 또 죽은 자가 장례 치라.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장례 칠 겁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 치르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보실 때 다 뭐다? 숨을 쉬고 있으나 숨이 끊어졌으나 다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가면 죽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과정, 이제 마지막까지 100살을 살아도 그 조금 더 연장되는 것이지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다? 죽음으로 가고 있다. 결과는 죽음이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요. 우리 모두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여자의 몸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를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운명을 바꿔준다. 운명 바뀌기를 원합니까? 우리 운명을 바꿔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이 모르고 죽어서 되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저도 지금 이 나라 저 나라로 눈도 보이다 안 하는 할머니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 나라 저 나라로 여러 나라로 다니면서 제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니까.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저는 찬미가의 새 천사 노래 부르면 항상 가슴에 눈물이 고여요. 제가 이걸 선교제에 가서 정말 지치고 힘들면서도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단상에 나갔을 때 사회자가 나와서 이 노래를 불러요. 3절까지. 저는 눈물이 자꾸 나요. 그 노래 부르고. 이게 제 심정이고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심정 아닙니까?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전하라로 저 나라에서 전하라 빨리 기별 속히 전하라. 왜요? 다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니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영원한 복음 이걸 빨리 세상에 전파해라. 저는 그 예수님의 가슴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감동이 오고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영혼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집에 오면 여러분들 앞에 설 때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또 빨리 전해주고 싶은 거라. 그래 여러분이 배대로 오신 분들은 이 큰 기쁜 소식을 듣고 안고 가서 여러분 있는 곳에 가서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의 일생에 가장 기쁜 큰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동네에 가서 전파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능력받아서 그곳에 이 복음을 통해서 준비된 영혼들을 다 추수해서 거두어들이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는 기쁜 소식이 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기쁜 소식이 이 성경책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 한 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가장 큰 기쁜 소식. 그것도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다니시고 만나셨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좀 길게 보세요. 태어나서부터 저 무덤에 이르기까지 길게 여러분의 일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뭔가를 모르고 살았다면 지금이 기회라는 거 아십시오. 아십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한 달을 살다가 죽어도 이거는 늦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붙들고 있다가 영생을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포기하고 그 구원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붙들게 되면 여러분은 다 얻은 것입니다. 다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고요. 주눅들지 않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만만하고 용감하고 누구에게든지 그 예수님을 전할 힘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가지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서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지금? 저 미국에서 중국에서 뭐 여러 나라에서 지금 살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들, 여기 와서 여러분이 병 좀 고쳐진다 할지라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제발 썩어질 육신을, 육신의 어떤 것을 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구하십시오. 저는 그걸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이 없어져도 그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욕하고 짓밟고 별소리 해도 그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내 안에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끊임없이 하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짓밟아버리든 뺏어가든 그게 나를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기쁜 일은 아니고 슬픈 일이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태어났고 살아가고 하늘에 갈 사람이라면 이 깎아가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지요?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살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 사람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자.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살아있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게 죽은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거듭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럴까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진심으로 말고 전심으로 어제 우리 선교사 설교 잘 들었지요? 예, 진심으로가 아니고 전심으로 내 온 영혼이 주님을 원하면 주님은 그 순간에 내 안에 임하십니다. 아버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용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용서를 하게 해달라고, 원수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원수를 미워하는 내 자아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있는 그 미워하고 있는 건 내 자아 아닙니까? 그죠?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러죠? 이걸 포기해야 응답이 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는 포기 안 하고 예수님 것도 내가 가지려고 하지요? 항상 나는 포기 안 하고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가져서 내가 잘 해보려고 하지요?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내가 죽는 그 순간부터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잘 배우세요. 시간 나와서 예수님 얘기를 할 때 귀를 쫑그리고 아,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아, 저분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영접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려고 진정으로 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만나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가는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따라 태어나고 따라 살고 따라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아시고 우리를 구데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오늘 꼭 만나 뵐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